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왕사 김종우입니다. 2022년 동영모의고사가 돌아왔습니다. 동영모의고사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OT 하고 이제 동영 찍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문제는 이미 제가 한 6개 정도 만들었고요. 이제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동영 문제 만들기가 이게 게리직 동영이 솔직히 제가 지금 소방도 하고 있고 일행도 하고 있잖아요. 게리직 문제 내기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아, 이게 난이도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성할까 해가지고 고민이 많아서 요즘 집에서 맨날 이거 만들고 있어요. 고쳤다 했다 난이도 조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참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 아마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아마 올해 만든 문제 중에서 제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실망 안 하고 제가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열심히 문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할 것이냐, 이제 강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 15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5회로 최신 기출문제 이제 사료 같은 걸 참조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본 문제인데 좀 어렵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예 생뚱맞은 문제는 저는 그런 문제는 싫어해요. 그런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 못 풀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한두 개 낼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 스타일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서 본 듯한데 아 어렵다. 요게 이런 게 공부되는 거거든요. 근데 게리직에서 정말 생뚱맞은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거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게리직이나 요새 보면요, 다 자료 제시형으로 나옵니다. 사료가 제시되든지 그림이 제시되든지 지도가 제시되든지 다 자료 제시형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8문제 중에 한두 문제 빼고는 다 자료 제시형으로 제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낼 거고요. 그리고 적정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난이도 조정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말 힘듭니다. 쉽게 내면 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난리칩니다. 문제 쉽다고. 또 어렵게 내면 또 이게 뭐냐 하면서 또 난리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게리직이니까 너무 또 쉽게 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1회부터 7회까지는 이제 중상 정도, 8회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상중. 근데 상상까지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무당 문제는 절대 안 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워밍업이니까 좀 쉽게 풀 수 있게. 근데 쉽다고 해도 일반 행정직이나 소방 모의고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기출 문제 한 번 정도 풀고 동영하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출 3회도 안 하신 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괜히 이거 했다가 더 털립니다. 괜히 털리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멘붕 와요. 멘붕 와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기출 3회독 이상만 이걸 듣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출 3회독 이상만. 남들 푸니까 나도 푼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기 갈 길 가시면 돼. 불안해? 그냥 불안하지 말고 자기 갈 길 가세요. 이런 분들 있어요. 작년에 보면 필기노트 한번 보고 바로 동영 들어가더라고. 풀리나 안 풀리지? 안 풀려요, 여러분. 필기노트 한번 보고 이거 어떻게 풉니까?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러니까 기출 3회독 정도 되신 분들이 이거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쉽더라도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쉽다고 이 정도는 이렇게 하지 말고 쭉 이제 난이도 올라가니까 뒤쪽에서 나 많이 틀렸는데 괜찮아요. 그건 좀 제가 어렵게 낸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스킬을 배울 거예요. 저하고 함께. 어떻게 문제 풀 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사료 모르더라도 이거 문제 풀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소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순서 문제라든지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를 이제 스킬을 배우는 시간. 그걸로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꼭 먼저 풀기 바랍니다. 타이머 재고 푸세요. 타이머 10분 이하로. 솔직하게 7분으로 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7분. 이렇게 7 딱 잡고 풀면 되는데 문제 어려우니까 7분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냥 10분. 근데 10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18문제인데 10분 넘어간다 그럼 다른 거에 집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암기 과목이에요, 한국사는. 그래서 제가 볼 땐 딱 10분 타이머 재놓고 10분 넘어가지 않게 딱 타이머 빠바바바바 하면 탁 끊고
그 타이머 없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하세요. 어떤 애도 어떤 노량진 보니까 타이머 한번 산다고 막 인터넷 그것만 사이트에 2시간 보고 있어. 아,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왜 시험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가격 검색을 하고 있어? 타이머 가격 검색을. 아, 진짜. 야, 핸드폰도 하세요. 괜찮아. 핸드폰에 타이머 기능 있잖아요. 그 딱 10분 맞춰놓고, 그쵸? 10분 맞춰놓고 딱 푸시기 바랍니다. 그 점수 주고요. 해설 보지 마세요. 해설 보지 말고 수업 듣고 이후에 해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점수 주고요. 점수 주고 해설 보지 말고 바로 수업 들으세요. 바로 수업 들으세요. 해설 보는 것보다 수업 듣는 게 더 시간이 짧습니다. 단언하는데. 왜? 저 이거 자잘하게 막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딱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 문제풀이 강의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 거예요. 내 수업 들어본 사람 알잖아요. 잡소리는 하지만 수업이 그렇게 군더더기 있는 수업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딱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잡소리도 왜 하냐. 잘까봐 아는 거지, 잘까봐. 그렇죠? 오늘 잘 보이려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 여기 38도, 여기 보이세요? 38도선? 38도선. 38도선 오늘 딱,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헤어스타일 괜찮나요? 이거, 5만원 주고 한 건데? 5만원 주고 한 머리.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해설 보세요. 해설 보래. 강의 들으세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해설 보기 바랍니다. 절대. 시간 없으면 강의 듣고 끝내세요. 어떤 분이 해설 막 밑줄 치고 막 이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틀린 문제 분석하시면 됩니다. 왜 틀렸는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거 문제 풀고 몇 강 있는데 올해는 그건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접 찾는 게 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잘 모를 경우 정말 해설 들어도 잘 모르고 해설 봐도 모르겠고 강의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땐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 요즘 너무 질문을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새벽 2시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벽 2시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굽니까? 새벽 2시에 하지 마요. 새벽 2시에는 하지 마. 아, 내가 그래 12시 전까지 내가 뭐라고 안 할게. 12시 전까지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니, 질문을 하는 걸 뭐라고 한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새벽 2시, 3시는 알아. 그때 공부하고 있었겠죠. 공부하니까 막 열정이 불탔겠죠. 그래서 막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여러분 예약 정성을 하세요. 예약 정성으로. 알겠죠? 예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은 무조건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어제도 새벽 그것 때문에 내가 깼어요. 아, 바보처럼 무음으로 했어야 했는데 안 해가지고 깼습니다. 그래, 그분한테 아직도 답장 안 하고 있어요. 삐져가지고.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이따가 쉬는 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 듣고 해설 있고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알죠? JWS00077. 그리고 이제, 문제 자료, 사료 중심으로 이제 확인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료를 모르겠다, 사료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료 공부하는 걸 보고 문제 맞고 틀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문제 그대로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 그대로 안 나오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거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 접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점수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점수 안 나오면 풀지 마세요. 알겠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모의고사에 나 작년에 보니까 모의고사 너무 집착하시더라고.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출이 더 중요하고 실제 시험에서 잘 봐야죠. 실제 시험에서 잘 봐야 하니까 너무 점수에 불안하지 말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기출 푸세요. 아시겠죠? 기출 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필기 노트만 한번 이래독 하고 이거 바로 듣는 분도 있어요. 언니 맞죠? 언니 저번 달에 했잖아. 등록했죠? 지금 이래도 빨리 꺼. 언니 꺼! 불안하지 말고 꺼. 꺼. 소학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게 지름길이라고. 내가 요새 즐겨 하는 말인데 지름길을 안 찾는 게 지름길이야. 지금 이래도 했는데 지름길 찾으려고 동행 들어왔죠? 끄세요. 기출 풀어야 돼. 옆에 언니 기출 5회독? 잘 왔어요. 기출 5회독이면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기출 5회독이면 뭐 해야 한다? 이거 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 3회독 이상인 분을 위주로 제가 수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기초부터 설명 없어요. 아시겠죠? 공부된 사람만 이거 풀기 바랍니다. 15회로 들어간다. 제가 지금
문제 다 완성 안 했어요. 아직도. 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만들고 있군요. 하루에 아, 두 개 이상 만들기가 힘들어요.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전화번호 알려주고 싶네. 한 몇 문제 만들고 제가 소파 가서 뇌를 쉰다니까요. 뇌를 너무 써가지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문제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문제로 제가 지금 심도 있게 거의 모든 시간을 지금 이 게리지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서 여기 요새 다른 데 한국사 사라지고 있어. 아무튼 지금 마지막 동학줄이 게리지게 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게리지게 1타 지금 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 문제 좋은 문제로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격에 제가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15회 우리 함께 뜨겁게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바로 우리 이제 1회 동영 1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동영 문제풀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